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신 어느 환자분의 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항시시피항체가 5.8, 그러니까 정상에서 약간 높은 경우죠. 아주 약한 양성인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저는 약두달 전에 양발목 부종으로 정형외과에서 류마티스 내과 가보라 해서 대학병원 내과에 가서 검사했고, 류마티스 인자는 음성. 류마티스 인자는 음성이고요. 항CCP만 5.8. 그래서 CCP는 아주 약한, 정상보다 약간 올라간 양성. 아주 약 양성이고요. 류마티스 인자는 음성, CCP 항체는 양성. 아주 약한 숫자지만 어쨌든 양성이 나와서 선생님이 더 지켜보자 하시면서 메토트렉세이트를 처방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는 약이 살짝, 그러니까 메토트렉세이트가 거부감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먹지 않고 진통소염제만 복용하면서 버텼다. 그러면서 차차 무릎, 손, 팔꿈치, 어깨 등으로 통증이 매일매일 이동. 유주통이죠. 돌아다니는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이 음성이거나 진단 전에 잘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죠. 류마티스가 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조 증상이기도 해요. 유주통. 돌아다니는 통증. 이동하는 통증이 특징입니다. 이분도 류마티스 인자 음성이고 CCP 항체도 5점대에 아주 약한 양성이었기 때문에 통증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고 이동하는 상태였죠. 그런데 귓바퀴 부종이 몇달 전쯤에 몇번 왔다가 없어졌고요. 저는 재발성 류마티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지금 귓바퀴에 부종이 오셨는데요. 재발성 류마티즘이 있고요. 그리고 재발성 다발 연골염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귓바퀴에 이런 염증이나 멍울이 잡히거나 통증, 부종, 귀가 빨개지거나 귀 쪽이 부어서 막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발성 류마티즘에서도 나타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귓바퀴에 이렇게 연골에 증상이 나타나는 재발성 다발 연골염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발성 다발 연골염이란 것은 제가 이전에 강의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거의 없는 경우인데 만약에 재발성 다발 연골염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전 강의 중에서 검색을 하셔서 이 재발성 다발 연골염 한번 강의를 꼭 봐주시고요. 귓바퀴에 부종, 염증, 통증이 귓바퀴 연골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꽤 특징적이고요. 그러면 재발성 류마티즘이란 무엇이냐? 관절염 증상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겁니다. 생겼다가 사라진 것을 반복합니다. 반복. 그리고 전형적인 류마티즘 관절염과 좀 다르다. 왜? 이동하는 정도의 통증이고 한 군데가 고정돼가지고 막 변형되지는 않아요. 통증이 한 군데가 통처가 고정돼서 관절이 막 틀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절이 손상되거나 변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관절염 증상이 나타났다가 소실되는 것이 반복되고, 그리고 관절염 증상이 발생한 후에는 이제 지속되는 상태. 이두 가지가 있어요. 증상이 올라왔다가 없어진 경우 있고, 이게 좀더 심해지면은 관절염 증상이 발생했다가 소실되지 않고 그냥 쭉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재발성 류마티즘에서 통증이 그냥 돌아다니는 정도, 올라왔다 사라지는 정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발전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발생 관절 수가 대폭 점차 증가하게 되고, 류마티스 인자 높거나 염증 수치가 높은 재발성 류마티즘일 때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질문 주신 이분의 이제 증상 중에서 주목할 점은 통증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재발성 류마티즘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귓바퀴 부종이 올라왔기 때문에 재발성 다발 연골염, 귓바퀴 귓볼에 증상이 나타나는 귀의 연골이 염증이 생기는 우리 몸의 연골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변형이 나타나는 재발성 다발 연골염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혈청 음성 류마스일 가능성도 있었지만은 항시시피항체가 5.8로서 정상 범위가 5라고 보았을 때 약한 양성이므로 일단은 음성 류마스로 보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약한 양성의 류마스 관절염 초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능성, 약한 초기의 류마스 관절염일 가능성, 재발성 다발 연골염, 귓바퀴 연골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리고 재발성 류마티즘, 이 세 가지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